오전인 지금은 초속 2에서 3m로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데 몸으로 느끼기에도 바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오부터는 초속 6에서 7m로 바람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파70일에 6520m로 플레이가 됩니다. 2006년에 개장을 했고 닐 하워드 이 거장의 손길이 곳곳에 묻어있는 골프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상금 5억 원,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돌아가겠습니다. 김태훈 선수의 버디 퍼스입니다. 버디 성공. 자신감이 묻어나는 스트로크로 볼을 중앙을 정확하게 통과하면서 성공시키는 그런 퍼즐을 많이 오늘 만들었습니다. 네, 8번 홀에서 좀 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20번 홀에서 버디로 시작을 해서 전반으로 넘어와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8번 홀 위기도 바로 잘 막아냈습니다. 김태훈 선수가 오늘 타수를 많이 줄였죠. 4타를 줄이면서 공동 선두에 올라있고 김승혁 선수는 시작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1번, 2번 연속 버디, 그리고 3번 홀로 파를 들였고 4번 홀에서도 버디, 4번 홀까지 기세는 정말 무서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번 홀에서 김승혁 선수의 티샷 실수가 나옵니다. 네, 아주 뭐 이번 주에 가장 어제 오늘 큰 실수의 티샷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노보기 플레이를 펼치면서 4번 홀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5번 홀에서 첫 보기가 나왔고요. 이후에 파행진이 계속 이어집니다. 9번 홀 그것도 아쉬웠죠. 네, 버디팟. 9번 홀도 결국은 팔을 기록하면서 오늘 전반 홀에서 버디 3개, 보기 하나, 두 타를 줄인 김승혁 선수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럽을 들었다고 보면 얼마나 긴 파3 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난도 6위에 올라 있습니다. 3.22타가 평균 타수로 기록될 정도로 어렵게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형준 선수는 이 홀은 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홀이어야 되는데요. 어제는 이 홀에서 8을 기록했던 이형준. 오, 좋습니다. 네. 버디 찬스. 긴 클럽이었지만 높은 마운드에 네. 볼이 맞으면서 네. 감속이 되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샷들을 무수히 만들어낼 줄 아는 선수인데요. 네. 아, 좋아요. 네. 앞에서 마운드를 넘기는 게 관건인데 짧. 이영준 선수가 오늘 3번 홀에서 더블 보기로 시작을 했고 4번 홀에서 바로 바운스백 버디를 기록했습니다만 이후에 8번 홀에서도 보기가 나왔습니다. 흐름이 그 찬스 상황에서 그 퍼팅이 잘 안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후반 들어서는 그래도 흐름이 괜찮아요. 네, 정말 가장 크게 느껴지는 그런 버디 퍼입니다. 버디 퍼. 버디 네. 성공! 이형준! 자, 이 퍼스는 정말 결정적인 퍼스입니다. 네. 제가 크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역시 이형준 선수답게 분위기를 좀 찾아오는 듯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약간 가라앉았던 분위기도 살아날 것 같은데요. 역대 최다 연속 허통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형준 선수인데 이전에는 최경준 선수와 김형성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29개 대회 연속 위기를 맡고 있는 이형준. 윤세준의 버디퍼스입니다. 네, 흘러 들어가나요? 오, 네, 들어갔어요. 윤세준. 자,
코리안 투어 올해 데뷔한 루키입니다. 퀄리파잉 토너먼트 상위 입상자 자격으로 올 시즌에 데뷔를 했는데요. 이곳 군산 컨트리 클럽은 많은 선수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루키, 베테랑 별 차이요. 이태희. 자, 이태희 선수도 원 오버파면은 아, 이 퍼트 집어넣어야죠. 버디 좋아요. 네. 성공. 이런 퍼트 이번 주에 거의 처음 보는 네. 것 같은데요. 퍼트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던 이태희 선수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버디 성공이었습니다. 8번 홀에서의 버디는 그 치핀 버디였죠? 네. 이형준 중요하죠. 한타만 더 줄이면 분위기 좋아요. 과감함만 갖고 스트로크를 한다면 성공 확률 높아요. 이형준 잘 때렸어요.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이형준 후반 들어서 네.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 들어서 한 홀 건너 두 홀 건너 버디가 나오면서 저를 대한다면 좋은 벙커샷이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런 장면이 사실 김승혁 선수는 곤혹스럽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한데요. 각도가 나올까요? 지금 샷이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어떤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아주 가파르게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뭐 핀 방향이 아니라요. 뺄 수 있는 방향으로 섰어요. 지금은. 네. 오, 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아, 대단하군요. 다시 한번 보죠. 아, 이거 저 스탠스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 김승혁 선수의 환상적인 진기명기에 가까운 그런 샷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표정은 뭐 전혀 당연한 듯이 이렇게 보이는데 네, 여유가 있어 보이는군요. 1986년생 KPJ 코리안 투어 4승을 기록하고 있는 김승혁 선수입니다. 네, 김태호 선수의 팟팟. 김태호 선수가 루키 선수인데요. 아주 과감한 플레이가 오늘 돋보였습니다. 이형준의 버디팟. 이형준 선수가 후반 들어서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네. 뭐 어려운 파3 13번 홀에서의 버디를 시작으로 아주 계속 좋은 퍼스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도 여기서 타수를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저기서 볼이 또 살아 있었죠. 네. 경사면에 볼이 걸쳐 있어서 이파 퍼트 예. 좋은 퍼트감을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16번 홀. 자, 환호성을 지를 정도의 그런 네. 아주 멋진 버디컷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예상 컷오프인 원 오버파와 동타가 됐거든요. 김승혁 선수도 오늘 1, 2번 버디에 이은 4번 홀에서 이런 멋진 두 번째 샷에 이은 버디로 올해 세 타를 줄이기 시작했었죠. 그렇습니다. 세븐 언더파가 되면서 단독 선두로 이제 올라섰던 김승혁 선수인데요. 이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네. 5번 홀서부터 보지 못했던 가장 큰 미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4번 홀 버디로 이제 8 언더파 단독 선두에서 이후의 흐름이 계속 좋지 않았던 네. 김승혁 선수. 하지만 이 장면은 뭐 거의 진기명기였어요. 네. 뭐 거의 스탠스는 뭐 좌측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그 오전주 선수 가운데는 단연 김태훈 선수의 샷이 아주 훌륭했죠.
오늘은 뭐 어렵게 플레이되고 있는 6번 홀에서의 벙커에서의 멋진 두 번째 샷에 은 멋, 정말 멋있었습니다. 자, 8번 홀 7언더파 공동 선두였는데요. 좀 벙커의 상태가 많이 도와줬죠. 볼이 네. 좀 오르막 라인에 있으면서 지금 아주 한타를 잃을 뻔한 상황에서도 타수를 잘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NS 홈쇼핑 군산 CC 전북 오픈 김태훈 선수가 단독 1위, 정한밀 선수가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단독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룩